예,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한 28일 정도 앞둔 그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 이 사순절이라는 그 말이 좀 낯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이 사순절이라는 그런 말이 친근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기간은요, 부활절까지 그 부활 주일을 제외한 한 40일 동안의 그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분의 삶을 본받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분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제자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이라는 딱 40일의 그 날짜를 딱 정해놓고 우린 지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만이라도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함께 나눠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결심하고 그런 삶을 살아 나가겠노라라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예정되신 분이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쓴그 모파상이라는 유명한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모파상은요, 한때는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신학교 그 세월 가운데 좀 방황을 하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하여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맞고 그의 인생이 이제는 신앙과는 아주 결별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는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하여 한 10년 만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야 유명한 그런 작가가 되고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면요. 지중해에 요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트를 마음껏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노르망디에는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리에는 호화로운 그 아파트를 가졌고 쉴새 없이 아내와 애인을 바꾸며 살았으며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많은 군중들은 그의 문학 작품을 보고 그를 흠모했고 그의 은행에는 쓰고도 남는 그 여유분의 돈이 항상 있었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그는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밝았지만 이 모파상은 과연 내가 이한 해를 왜 살아가야 되느냐? 나에게 이 살아가야 이유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 답을 찾지 못해서 결국 항상 자기가 사용했던 그 종이칼로 자기의 목을 찔러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근데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그 후에 정신이 파탄난 그는요, 정신병동에서 몇달 동안 알수 없는 말을 하며 또 허공을 향해 절규하다가 그의 나이 43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무덤 묘비명에는 그가 말년에 쉴새 없이 했던 그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예수를 버리고 자신이 주인 되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았지만 실상 그가 살았던 삶은 아주 처절했던, 아주 가난했던 그런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이 모파상 같이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 또 멋진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들의 모습에도요,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조금씩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모습은 어느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딱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최초의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세대, 오늘날까지 그 모든 세대를 거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죄를 졌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의 언약을 주셨지만 그 택함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저버린 채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기 거부하고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여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다를 뿐 각 시대의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그 가진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저주를 선택한 그 인생을 살아왔고 그 지금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는 길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그 길인지 알지 못한 채 오늘날도 열심히 그 길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이 흑암이라는 것은 바로 절망, 슬픔, 고통, 환란의 그 삶을 의미하고 또한 선지자는 이런 삶을 바로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주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생명의 빛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예 끊겨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제 가운데 신음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날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흑암에 행하는 삶, 또한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흑암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아기를 예정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6절에 우리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십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2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원자로 주신 한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빛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 도다. 이 구절을 보면 대조되는 그 단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흑암과 그 대조되는 단어인 빛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빛이 비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육신의 몸으로 흑암에 사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를 적은 그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바로 이어서 11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뜻과는 달리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빛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기록한 그 당시에 보면 이 남유다라는 그런 나라는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서 아주 국가적인 큰 위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남유다가 선택한 그 빛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선조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통해 위대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도 아니셨어요. 근데 그들이 선택한 구원의 빛은 바로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택하시고 수많은 그런 구원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 이루어주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바로 아수르를 자신의 구세주로 선택한 것은 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자신의 그 주인으로 여기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아수르가 자신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를 구원자로 모시기 위해서 유다왕이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왕궁의 곳간에 있었던 모든 금과 은을 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행위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의 이러한 노력으로요, 남유다는 아수르 왕의 마음을 얻었고 아수르의 그 도움을 받아서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연합군의 그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 보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하니까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바로 아수르를 자신의 구원자로 택한 자신들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 그 아수르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였다라고 그들은 믿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이 어떻죠? 딱 던지면 회전해서 돌아가서 목표물을 딱 맞친 다음에 어때요? 자신의 손에 딱 들어오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부메랑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없고 유리창 깨고 막 그래서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부메랑처럼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이기기 위해 던졌던 그 아수르의 그 창과 그 화살이 이제는 남유다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아수르의 왕 사내님에 의해 이 남유다는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을 보면 남유다가 선택한 진정한 구원의 빛은 아수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흑암과 같은 그런 절망과 슬픔과 그런 고통의 그런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요,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 안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믿음대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강한 자, 부한 자, 그리고 권력이 있는 자 등 세상에 좀 힘께나 있다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바쁘고요, 세상의 돈, 인맥, 학식, 재능, 과학, 기술 등 세상의 힘이라고 여겨진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어때요? 그냥 발을 하나 그냥 교회에 다 걸쳐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근데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비주의적인 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과와 삶을 버려두고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그 모든 것이 신비롭게 해결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며 그런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수르의 왕 사내님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요,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그 모든 성벽들을 보수하고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다하여서 그 백성들과 함께 무기와 방패를 준비하는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백성들과 함께 세웠던 그 튼튼한 그 성벽과 자신들이 준비한 그 수많은 그런 활과 그런 창과 칼 이런 무기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며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아수르의 그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그가 믿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와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히스기야 왕 같은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보다도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예정하시고 구원자로 주신 한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그런 만군의 주님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흑암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들이 흑암 가운데 사냐,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는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올바로 지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 바뀌는 그런 생각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려는 이 인간의 본성이 결코 우리들의 의지와 힘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신앙의 그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수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눈물 뿌리면서 수백 번 고백하고 장담했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많은 절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그들과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말로서는 부끄러워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현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빛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러한 한 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분과의 그런 온전한 그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에게 있을 그 절망이 희망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넘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요,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은 뭐 갈릴리 호수와 그 주변에 비옥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그 잦은 그런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유린되고 많은 수욕과 고통을 받은 땅이었지만 한 아기, 그 한 아기로 인해서 이 땅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땅, 그러면서 그런 즐거움을 얻는 그런 땅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그런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지역이 이 한 아기로 인하여서 영광스러운 땅, 영화로운 그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찬양의 그 고백으로요, 그 아기와의 아기,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잘 맺으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아기로 인해 농부가 곡식을 거둘 때 그 추수의 즐거움이, 또한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뭘 합니까? 전리품을 나누게 되죠. 그것을 나누는 기쁨이, 또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한 아기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정하신 아기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6절과 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신다고 합니까?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루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가요? 여러분이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요,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요, 우리가 느끼는 그 절망이라는 단어와 희망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다가오냐? 절망의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삶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희망의 삶은요 희한하게 안 망하는 그런 삶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런 주님으로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주 미술 작품을 수집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피카소, 마네, 모네, 고흐와 같은 그런 유명 화가들의 그런 작품들을 사서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또 전쟁터에서 다른 동료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에 적군의 탄을 맞아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부자는 슬픔 속에 잠겨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탄절에 한 그 군인이 소포를 하나를 들고 이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이 군인은 부자에게 소포를 건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 아들 때문에 생명을 건지게 된 사람입니다. 제가 부상당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이 나를 후송해줘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당신의 아들을 추모하는 뜻에서 그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 받으시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의 초상화를 받게 된 그 아버지는요 감사의 뜻을 표하고 그 군인을 배웅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잠겼던 이 아버지는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이듬해 죽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의 사후에 재산 관리인이 그동안 수집한 그림들을 경매하기 위해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경매가 시작됐는데 첫 번째 경매 물품으로 나온 것이 작품이 다름 아닌 한 군인이 그려둔 그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재산 관리인이 이 아들의 초상화로 경매를 시작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도 그 아들의 초상화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한참을 지나고 누구 살 사람 없습니까? 아무리 떠들어봐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자 그 부자의 친구였던 한 사람이 100불에 그 그림을 사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100불이 너무 좀 작잖아요. 그래서 더 없으니까 뭐 110불 없어요, 150불 없어요 했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자 결국 그 아들의 초상화를 100불에 낙찰이 되고 그게 팔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의 초상화가 이제 판매가 되었으니까 이제 미술 애호가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과연 누구의 작품이 나올까, 어떤 작품이 나올까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산 관리인이 오늘 경매가 종료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안내 방송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놀라 있습니다. 아니 왜 경매를 벌써 끝냅니까?
우리는 지금 작품 하나만 봤는데 도대체 다른 그림들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이 재산관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주인 어르신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 아들의 초상화를 간직하는 사람에게 내가 소장한 모든 그림을 거저 주라. 그래서 이제 경매를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그림을 거저 주는 것 같은 그런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기를 우습게 알거나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기를 모신 사람은요 현재 흑암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사실상은 큰 빛 가운데 행하고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잘난 척하고 돈이 많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요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종말은 뭐냐면 흑암 가운데 살다가 사망의 그 그늘에 죽어 영원한 죽음을 맞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예정하시고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린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그냥 맞이하지 마시고요 이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찬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좀 나의 마음껏에 좀 더 품을 수 있도록 또 그분을 더 알도록 그분을 좀 더 닮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즐거움들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부활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